슈퍼개미 회장님이 된 것 같다 의자를 바꿨더니 자랑하는 거야. 어제 CDG 이거 리뷰했더니 CDG 주식이 막 오르는 거야. 사지 말라 했잖아. 사지 말라 그러는데 삼성물산 사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이 방송에서는 이거 사람들 오해할까 봐 그러지만 우리 정규적으로 하는 방송 있잖아. 우돌 라이브 그거 다 예전에 다 했던 거야. 삼성물산 후 삼성전자 후 우리는 막 바닥에서 그때 하자고 한 거야. 여기 나올 때는 거의 뭐 자랑이고 그런 거지 이거 사자는 거 절대 아니거든. 절대 아닙니다 그랬는데 아니야 저 형은 이게 반어법인 거야. 이건 유머가 아니야. 사지 마. 아니 나쁘진 않아. 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내가 리뷰했잖아. 사람들 이거 왕창 살 거 아니야. 실적이 오를 거 아니야. 아 그거를 감안 안 했다. 냉철TV 광고 전 광고 후를 안 했다. 나 근데 돈 받은 거 10원도 없어. 솔직히 이거 후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돈 주고 샀어. 정확하게 35만원인데 조금 할인받 32만원 줬나? 신세계몰에서 샀어. 뭐 해가지고 카드 할인 뭐 조금 받고 뭐 했잖아. 신세계몰에서 샀잖아. 신세계몰 하니까 또 생각난다. 이마트 갑자기 생각난다. 그 이마트 나 오늘 사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삼성전자 얘기 하려고 그랬어. 내가 전에 방송에서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 기준금리를 조금 깎으면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우리가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을 수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내 생각인데 자, 자기가 듣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봐. 기준금리를 낮췄어.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중금리는 시장 수요에 따라서 또 뭐 결정이 되는데 똑같다고 봐. 그러면 은행에서 가져오는 그게 좀 낮아진 거야. 은행 다른 게 이제 똑같다면 그리고 빌려주는 것도 낮아지겠지. 그 대신 시중에서 자기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그거에 대한 이자도 낮아지겠지. 진짜 기준이잖아. 사실 시중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기준금리는 이제 좀 막단이야. 그런 거를 이렇게 배제를 하고 이해됐지? 그냥 그것만 딱 놨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는 내가 뭐라 그랬어? 삼성전자, 삼성물산은 이제 뭐라고? 주주 환원이 되는 회사라 그랬어? 안 되는 회사라 그랬어? 되는 회사. 되는 회사. 안 되는 회사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야. 회사가 아무리 좋아져도 그거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하잖아. 지금 믿고 있잖아. 회계하고 있잖아. 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자 3%라고 봐. 삼성전자가 지금 요만큼만 그냥 요 정도 이익만 하면 내가 투하한 돈에 3%를 준단 말이야. 그 3%의 그 느낌이 기준금리가 1%일 때 그 느낌하고 기준금리가 0.5일 때하고 느낌이 어떻겠어? 더 많이 주는 것 같아. 더 많이 주는 거지. 더 많이 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2.5가 돼도 비슷한 거야. 다른 변수가 같다면 이거 또 밑에 또 댓글에 그 이해 못하고 그렇지. 상식적이야 이건 내가? 반박 좀 해봐. 반박.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맞는 말인 것 같지. 요거랑 똑같은 얘기를 경제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투자자문의 전문님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 그 선생님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의 디테일에서의 나하고 갈리는 부분이 있어도 상식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보통 회의를 가잖아? 그러면 그 투자자문의 전문님 같은 그런 얘기를 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그거 보면서 아 이분은 실제로 돈을 받는구나 안 받는구나 알겠더라고. 투자자문의 전문님하고 아니 무슨 연구원들하고 차이점이 뭐게? 가장 큰 차이점. 지식. 공부는 지식은 이 사람도 지식이 엄청 열심히 하고 많이 했지. 연구원 뭐 무슨 박사 뭐 이런 사람도 했지. 논리.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 보면 또 이제 연구원들 맞아 나온다 이거. 무조건 맞아 나온다. 뭐냐면 여기는 실전이야.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안 해봐서 그래. 내 돈 갖고 안 해봐서 그런 거야. 경제학자 이거 이대로면 왜 이대로 안 되지? 인간의 심리 같은 게 빠졌고 그 실전이 빠졌잖아. 그리고 책임질 필요가 없어. 의견 얘기했어. 그때는 자기만의 논리 뭔가 그런 시중 논리로 얘기를 했어. 안 맞았어.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게 내 삶에 별로 상관없어. 나는 월급 받으니까. 투자자문이나 운용사는 실적이 안 나잖아. 그럼 다 죽는 거야. 회사 없어지는 거야. 진짜 돈 버는 얘기를 하는 거야. 상식적인 이야기를. 여기는 그게 아니지. 실제로 그래서 들을 만한 얘기는 이렇게 실전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펀더멘탈 운용사 마인드로 하는 사람들 하고 기업의 내부를 아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또 얼마 전에 또 그런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마트에 대한 얘기를 나왔어. 이마트와 쿠팡의 차이점은 내가 그 전에 방송부터 얘기했어. 쿠팡은 500만 개가 넘는다 이게. 그래서 재고 관리가 안 되고 사람으로 이렇게 주목 막 이렇게 한다. 스타트업이 그냥 이렇게 막 돈 갖다가 온 것 같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써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
이마트는 이게 자동화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이 대기업식으로 가고 있다. 좀 더 이런 부분은 그걸 이점을 살려서 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쉽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쪽에 내가 얘기했잖아. 그 얘기를 그 선생님이 딱 하는 거야. 기업의 디테일한 내부 이야기 있잖아. 그럼 팩트만 갖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3월 20일 막 이럴 때 지금 이렇게 막 투자 경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담으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있지. 아니 그렇게 해서 내가 도대체 얻는 게 뭐야. 그때 만약에 더 결국은 내가 이기기 때문에 이렇게 된 한 거야. 조트부가 잘 돼서 이점이 뭐야? 이점이 있긴 하지. 동반자가 이점이 그 친구가 잘 되는 것도 있는데 근데 만에 하나 잘 안 됐으면 어떻게 될까? 이민 가야 된다. 세도나에서 박스 주셔야 된다고. 태양권에서 거기서 자전거 타면서 박스 주셔가지고 해야 된다고. 엄청난 리스크야. 근데도 왜 하냐? 될 것 같으니까. 될 것 같은 애가 되니까야. 100% 그냥 되는 거야.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란 말이야. 뭐 엄청난 성공은 아닌데 은행보단 나서는 된다고. 망해야 은행보단 나서다.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야. 실전에 대한 그런 얘기 알겠지? 이게 핵심이야. 논리적인 사고고. 그래서 그걸 이제 미리 얘기한 거야. 우리는 가입자 때 얘기하고 방송에서는 사실 뒷북이야. 뒷북으로 뭐 얘기하면서 이제 붙여서 얘기한 거지. 재웅이 형은 어떻게 됐어? 기각됐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했어. 그거 뭐 그거 갖고 하겠어. 이참에 좀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재영이 형 순 나쁜 사람인데 그러지 말고 또 반대쪽 입장에서 삼성물산 눌렀다는 거 망상이야. 너무 억울한 거야. 또 그러지도 말고 잘못한 것도 있잖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게 디테일하게 내가 또 열매해줬잖아. 삼성물산 운은 어떻게 되지 앞으로? 잘 돼. 왜 잘 돼? 미안함. 미안함 때문에? 민원 어떻게 할 건데? 민원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삼성물산 이게 좀 이따 공사하고 이제 마무리됐을 때 그 민원 어떻게 할 거야. 자 요거를 이해를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잖아. 근데 내가 댓글을 볼 때 이게 내기가 어렵나? 풀어서 얘기해 주잖아. 그지? 삼성물산 오늘 사실 우리 전에 샀어. 우리 우돌 라이브에서 다 했단 말이야. 이거 괜찮다. 앞으로 괜찮을 거고 밸류에이션 지금 괜찮다. 올랐잖아. 지금 엊그저께 보고 이제 들어가면 지금 단기 또 조정 와 지금 시장이 지금 약간 내가 오늘 창 딱 보니까 오늘 제약주도 이렇게 팍팍팍 날아가는데 우리는 줄이고 있다니까. 제약주 요거 조금 줄입시다. 오늘 개고생했거든. 요즘 좀 줄이고 있어. 근데 보통보다 이렇게 올랐지. 제약주의 상승 이유는 내일은 그러면 제약주 막 분석하고 막 앉았어. 그때 사면 이제 또 물리는 거야. 그래서 물릴 수도 있고 더 먹을 수도 있는데 리스크를 내포하잖아. 그 전문님이 진짜 좋은 얘기 하셨더만 1에서 10까지 있는데 1에서 10 중에 한 숫자 나오면 수익이 난다고 쳐봐.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풀베팅이지. 100% 아니야. 만약에 1에서 9까지 나오면 카드가 이제 10장이 있어. 1에서 9까지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지. 여기도 좀 세게 해야지. 근데 풀베팅은 아니지. 어느 정도? 80이면 8이면 어떻게 돼? 조금 줄여서 한 80% 자산 바꾸면 되겠지. 70%면 또 줄여서 근데 만약에 카드 10개인데 1에서 3까지 나와야 이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조금만 해. 아주 조금만 해본다고? 이건 여기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냥 제약주 이 쌀 때가 있다고. 쌀 때가 뭐든지 우리가 지금도 이제 막 조정 받으면서 점점 싸지는 게 있어.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 있어. 어떻게 끝까지 날아가. 우리 봐. 옥시덴탈, 뭐 델타, 뭐 보잉 이런 거 사람들 막 욕먹는 거, 막 버핏이 다 깠다는 은행주 이런 거. 내가 볼 땐 안전한 구간이. 이건 무조건 먹는 구간이 안전한 구간이야. 배당하고 이런 거. 디폴트 나오기도 어려워. 그것도 또 분산까지 했어. 그냥 마음 편하게 막 산단 말이야. 근데 막 휘둘려. 막 여기저기서 뭐 누가 뭐 투자의 거장에 막 이렇게 워렌 버핏이 이렇게 했다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데. 그것만 막 흔들린단 말이야. 자기가 뭘 몰라서 그런다니까. 개별 기업에 대한 거 얘기해야 된다. 자 다시 또 조금 조정이 오고 지금 조정 빠를 때가 됐어. 또 뭐 북한 이야기 나오고 뭐 라마단 했더니 막 이런 노이즈가 있잖아. 그렇게 해서 기업의 가격은 떨어졌는데 실제로는 기업이 안 나빠졌다면 그거는 뭐야? 기회다. 그 전문님이 그 얘기를 한 거거든. 그냥 상식이거든. 나도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매일 똑같은 얘기잖아. 근데 삼성전자의 이야기는 뷰가 똑같잖아.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사실 반박 잘 안 나. 우리 회의할 때 맨 그런 얘기만 해. 그 워렌 버핏이 어쨌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한다고. 뭐 차트 막 이거 돼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이럴 수밖에 없다 뭐 연구 그 다 믿고 그런 얘기 우리 뭐 와서 하지도 못해. 유튜브에서도 자 찾기 어려. 대부분이 막 엉뚱한 얘기가 90%지만 좋은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그런 거지. 잘 참조를 하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된다. 그럼 이제 내가 할 거는 그거지. 이제 가격하고 가치하고 조정받을 때 벌어지는 걸 갖다가 보초금 쫄쫄 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이제 바이오 막 이렇게 개별주도 막 팍팍 날아가거든. 여기 이렇게 따라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거 되는 형들도 있을 거야. 이게 단타하고 지금 이거 빨리 추세 추정하는 형들은 그거 해야지. 마이너스 3%면 어떻게 하라고? 손절. 플러스 5%면 뭐라고? 대공황 끝. 대공황 좋은데 따라 붙는다. 알겠지? 삼성물산 어떻게 된다고? 좋아하자. 망한다고. 민원 때문에. 주식도 의자 사듯이 잘 산 것 같아요. 이거 며칠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내가 아닌 것 같아 하려고 그랬거든.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편해. 괜찮다. 우리 꼭 AS 후기도 해줘. 계속 쓰면서. 우리 첫 번째 리뷰한 거 뭐지? 뭐더라? 뭐. 엊그제도 생각이 안 난다. 야, 청소기 했잖아. 어떻게 똑같냐, 자기랑 나랑. 청소기. 그게 기억이 안 나?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떡상해가지고 날라가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지금 잘 나가는데 지금 청소기 사업부 지금 불나가지고 지금 어? 물건을 댈 수가 없어. 청소기 지금 삼성 Z, 어? Z로 지금 팔리고 있는데 그걸 몰라? 자기가 다이슨상님하고 삼성 Z 다 써봤잖아. 뭐가 나? 삼성이 낫어. 삼성이 낫지. 후기도 우리는 AS까지. 괜찮더라. 내가 어저께 텔레그램에 쓴 멘트가 있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9월에 우주 일렉트로좀 사보자 했는데요. 혹시 사신 분들은 오늘 전량 매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홀딩했으면 200% 정도 수익이 났겠네요. 냉철팁에서 잊혀지는 종목이란 건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 했는지 알아? 내가 이제 언급하다가 언급을 안 하면 이 형들이 이거 아 이 사람이 그냥 던져놓고 그걸 갖다 모니터링을 안 하고 모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얘기한 것 중에 우리 개 물렸던 거 있거든. 제약주 같은 거 물렸는데 지금 이제 좀 수익 나거든. 수익 나는 건 사실 잊어버려. 수익 안 나는 거가 나는 사실 마음속에 이거 아 얘가 어떻게 되나 걔를 계속 지켜본단 말이야. 지금 또 수익 안 나는 거 그거 뭐야? 그거 뭐야 그거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 그거 아 또 있어 그거 하고 그 수액하는 회사 제약사 또 수익이 안 났거든. 계속 내가 분기마다 이거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래서 냉철팁에서 잊혀지는 종목이란 건 없다. 보통 유사 투자자분이 여러 개 쫙 뿌려. 그리고 수익 나잖아? 보십시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걸 해. 여기서 다 저 터져 있는데 그건 이제 막 안 하고 있는 거야. 나 안 그렇다니까? 보고 있다가 가격, 회사는 잘 굴러가는데 가격이 더 싸지잖아? 그럼 더 사. 내가 방송 초에 그런 얘기 했을 거야. 내가 사고 거기서 반토막이 났다니까. NC소프트 몰빵 쳤는데 20만원 주고 샀는데 10만원 갔다니까 내가. 그걸 내가 20년 동안 다 경험을 한 거야 그런 거를. 그래서 내가 우리가 산 종목이 회사는 더 좋아졌는데 주가는 반토막도 날 수 있다는 거를 염려를 해라. 망하지만 않으면 돼. 이거 내가 전에 다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전문님이 하시지. 이거는 진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진리기 때문에. 사실 묻어가는 것도 있어. 반가운 것도 있고 이제 내가 나 뭐 내 상식이다. 어제 이제 CD주 보고 CD주 이건 주식인가 보다. 주식 막 산 형들은 어떻게 해야 돼? 눈치껏 나와야지. 딴 방송 가야 돼. 딴 방송 그 연구하는 방송 마이너스 3% 하면 손절치는 방송 아니면은 집이 점점 가벼워지는데 막 그런 데 가서 해야 돼. 얄팍해서는 성공할 수 없어. 약간 얄팍한 건 괜찮은데 확실히 정석대로 뚝심 있게 꾸준히 가잖아. 성공 확률 몇 프로? 100% 100%다. 세상에 100%가 어딨어요. 여기 있어. 라고 나는 생각해. 우리 좀 지켜보자고.